어서오세요. 진짜야 만두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이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친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원래 업로드할 영상, 맨날 제가 빈티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레플리카드도 한번 올려볼 텐데, 레플리카면은 재팬이죠. 자, 재팬. 너무 잘 만들어서 욕먹는 것들, 빈티지 매니아들에게 빈티지보다 더잘 만들어서 욕먹는 것들. 풀카운트, 뭐, 앞으로 올릴 웨어하우스나, 뭐, 조맥코이, 뭐, 지금은 없어진 레드세비지와, 지금 인기가 많은 TCB. 제품 앞으로 올려볼 텐데, 오늘 올린 업로드 영상. 풀카운트입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잘 보이지 모르겠네. 자, 맨날 세로로 찍다가 가로로 찍어가지고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이거 아마 잘려서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 워싱, 이 하드함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ABC도 이런 거좀 배워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ABC보다 더잘 만들어요. 풀카운트 하면은 잠부에이, 최고급 원단의 사탕수수. 유명하죠? 자, 아주 녹화공과 그 페인팅 가공 아주 상당히 리얼합니다. 그 풀카운트만의 특유의 요거 있죠? 요거 교차 요거. 근데 리바이스 매니아로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리바이스 매니아로서는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은 다 레플도 다 이렇게 모방에 그렇게 한 것들인데, 이 모방을 뛰어넘어서 일본은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빈티지 매니아들에게 너무 잘 만드니까, 빈티지보다 더잘 만드니까, 똑같은 것도 모자라 그거 초월하니까는 빈티지 가치를 떨어뜨린다 해서 더 욕을 먹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 어차피 여기 뭐 로트 남바들 뭐 리바이스처럼 뭐 연식이 몇 년도 이렇게 뭐 이렇게 딸딸딸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 뭐, 웨어하우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딱 봐도 대략적인 특징이 배드룹 들어가 있죠. 신체 바클. 그리고 서스펜더 버튼. 전형적인 20년대 버전입니다. 리바이스 20년대 버전을 모티브로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요게 20년대 버전. ABC를 이미 능가했어요. 그렇다고 리바이스를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 놈은 서스펜더 버튼 없죠? 신체 바클 있죠? 전형적인 레드탭 달린 30년대 버전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풀카 요거 아큐, 뻐큐 요거 이렇게 교차하는데 제가 요것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죠? 자, 요거 37년 버전입니다. 요것도 네이밍이, 뭐, 여기 보면은, 1005SXX. 저 이런 것까지 잘 몰라요. 아, 이거 37 버전이구나. 그리고, 요거. 풀카운트에서도 뭐, 이미, 밀리터리 관련해서는 일본 레플리카 브랜드 중에서, 뭐랄까, 리얼메코이, 페로우즈, 뭐, 버즈릭슨,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미 걔네들은 밀리터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얘네 데님들은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 뭐 조맥코이, 얘네들은 데님 쪽을 꽉 잡고 있는데, 풀카운트에서도 이렇게 밀리터리를 만듭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요거는 2차 대전 전형적인 밀리터리 바지. 상아뼈 직조에 HBT 원단에 코인 포켓. 자, 그리고 전형적인 클래식 핏이죠. 완전 똑같이 해석한 건 아니고, 약간 색깔은 아주 연회색에 살짝 핑크빛 나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볼까, 매력적인 색감입니다. 정확한 색상이 뭔가요? 저 대답할 수 없어요. 생명이 아닌 이상 이색 판단이 되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 풀카운트입니다. 나도 데님만두는 풀카운트에서 믿기지가 않는데 요거 풀카운트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요 놈은 리바이스랑 완전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 놈은 아큐 교차가 아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교차하는 흔적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리바이스예요. 이게 아마 풀카운트 아마 초창기 버전일 겁니다. 그러다가 리바이스한테 나중에 고소를 당해서 요거 이렇게 아큐를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 전에 초창기 버전이에요. 뭐 새로 아탈이나 뭐 완전 똑같아요. 리바이스 말안 하면 이거 완전 리바이스예요. 이 분위기 색감 실물하고 완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47년 버전일 겁니다. 딱 실루엣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요 놈들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착샷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 끊지 마세요. 착샷 이어질 겁니다.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이어질 거예요. 끊지 마세요.